전철을 타고 돌고역에 왔는데 개찰구에서 나갈 필요가 없이 여기서 바로 신칸센 티켓을 사고서 바로 갈아탈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까지 됐대. 신칸센은 코로나禍なので, すぐ進んでいただいて、新幹線乗り場の横で 신칸센으로 切符を買っていただいて、そのまま戻していただいて。 티켓도 모서티에 가야 하는데. 아, 와かりました. 한번 계획을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신칸센에 한번 1등석을 타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오사카 가는 날인데 한번 살짝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하시는 승차권 종류를 선택하십시오. 아, 사람한테도 살게요. 파스트 클래스 みたいな 세키 뭐 아리마스카? 그린샤. 그린샤. 9호차에 4번에 G좌석으로 신오사카 5만원 더 주고 앉는 것 치고는 글쎄요,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돼지겄네. 뒤로 했을 때는 뒤로만 가고요. 언니야, 아스미 마신? 여기는 뭐 밥 같은 거 안 줍니까? 기내식 같은 거. 비싼 거니까 아껴 써야지. 요만큼만 써야겠다, 요만큼만. 집에 갖고 가야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보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뭘까요? 설마? 요거는 이제 여러분 눌러보면은,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은 전기 꼽는데도 있네요. 이런 건 뭐 요즘에 한국에도 있지 않나? 비행기 뭐 이런 데 탔을 때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 바로 여기서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요런 거 하나 또 펼쳐놓고서, 예, 저기 계신 우리 아저씨처럼 여기서 또 뭔가 바쁘게 작업하면 또 굉장히 있어 보이거든요. 여기서 제공해주는 와이파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KTX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일단 일반석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게 뭐 특등석이다 보니까 공간이 넓어가지고 작업을 할 때 아무래도 화면을 끝까지 젖힐 수도 있고, 요 쟁반이라고나 할까요? 요것도 꽤 많이 동선이 넓어가지고 확실히 편하긴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발판은 이 위에 이렇게 바로 얹을 수도 있고, 요거를 갖다 이렇게 굴려가지고 조금 더 넓게 쓸 수도 있고, 페달을 밟으면서 누르면 아래까지 내려가고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요런 식으로 덜 쓰... 아, 요거는 좀 각도가 안 맞네요. 요런 식으로 어쨌든 놓을 수도 있고, 페달 밟은 채로 조금씩 이렇게 높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戻りますどうやって戻りますか戻るんでしたここで反抗しました自由席で戻っていただくんであればここまでで戻れますよ料金はあ料金かかるねああそうです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次49分の望み号があるんで、それの自由席に乗っていただいて新大阪帰ってくださいえっとね1号車2号車3号車に乗っていただいたらいいと思いますああはい皆さん あ、当たると安全のことだと思ってた大変だ飛んでるんじゃあらんね 신오사카역에 무사히 도착을 했고요. 지금 늦었거든요. 또 빨리 가봐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린차라고 해서 뭐 5만원 더 주고서 딱히 거기에서 그렇게 뭐 2, 3시간 앉아있는 건데 모르겠어요. 저의 경제 능력으로는 그렇게까지 돈값을 한다라고 하기 힘들 것 같고요.